제가 이제 바로 전담으로 넘어가야 돼서 모르겠지만 그냥 갈까요? 아니, 네. 저는 그 저는 부산의 그 보수의 백과 동래구에 살고 있는 민주나무입니다. 일단 질문 강의 듣고 질문에 제가 왜 그 원식 의원님의 강의를 전 알아듣겠거든요. 그런데 저희는 싸워야 되잖아요. 저는 크게 집회나 이런 데는 참석하지 않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랑 엄청 이야기를 해요. 이찍 어르신 분이랑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지인이 저기 그 일본에 저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했대요.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 아빠 오이시는 거예요.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. 위험하지 않다고. 근데 왜냐하면 자기 지인이 거기에 가서 그 수거 작업을 했는데 위험하지 않아.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. 위험하지 않으면 왜 바다에다 버린대요? 그러니까 먹지.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했던 말이 그 방사성 유 그 물질을 발견한 퀴리 부인도 안 걸려서 죽었어. 그리고 그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러 가도 그 기사들은 조끼를 입지 않냐고 위험한데 왜 안 위험하다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문구를 주세요. 그러니까 다섯 단어 이하에. 그리고 제가 지금 일단 먼저 질문할 건 뭐냐면 금방 고준위 오염수랑 냉각수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끔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부터 부탁드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강연 중에서 IAEA는 왜 책임지지 않을까요? 라는 그런 한 문장의 단어들 한 문장의 어떤 문구들을 다섯 자 이하의 한 문장의 문구들을 적어도 3개에서 5개는 만들어서 플래카드를 붙여주시든지 해주세요. 동네에서 먼저 만들어버리세요. 그래야 저희들이 그래서 네. 제가 지금 지난번 단식하면서 현장을 딱 이렇게 봤는데 뭐 다섯 말로 하라 그건 되게 어렵고 질문은 끝났는데요. 네, 그러니까, 그런 걸 해주셔야 저희가 싸울 오케이. 수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효과 있었던 게 뭐냐면 대안 5개 있잖아요. 대안 5개 저 표 그 표 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거길 것도 왜 다른 거 안 하지? 왜 제일 싸구려로 하는 거야? 그게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정부가 왜 다른 대안 검토를 하라고 하질 않냐 그랬더니 아 이거 제일 싸구려로 하는 거네. 다른 대안도 있네.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안전하다 그러면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서 물 퍼먹고 막 그러잖아요. 그 일본 사람들 왜 물 안 먹는가? 왜 안 먹고 바다에다 버린대요?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.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5% 30% 있잖아요. 그 사람까지 설득시킬 방법은 없습니다.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대안 검토를 안 하냐. 그리고 안전하면 그러시 말대로 일본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그러면 되지. 지네 나라에 보관하면 되지. 왜 바다에다 버리려고 그러냐. 그런 정도의 얘기로 해서 그리고 좀 말씀하신 걸 좀 더 미진하면 좀 더 고민해 보시죠.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전망으로 가야 돼서